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기존의 253대 47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비례 의석 배분 방식 변화로 대구 경북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함께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하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함께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 30석에서 사실상 지역구 선거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지역에 따라 특정당 표 쏠림 현상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위성 정당 등을 통해 가지고 호남은 호남대로,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어떤 그 특정 지역 정당에 대한 그 정당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례투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지역구 선거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수 정당 외에는 그만큼 더 어려운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보수 정당들이 통합을 추진할지 비례 의석 차지를 위한 독자 노선 선택으로 보수 간 맞대결을 할지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